아니 걷는 거부터 힘든데 일발자적으로 즐거운데요? 재밌고요. 저 정도 타는 분 네. 외국이나 가능할까? 국내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. 여기 타시게요? 아니 이렇게 험한 데를요? Let's go! 그냥 일반 등산하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갈 때 한 100kg 정도는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라고 비유하면 될까? 아, 그 정도요. 아, 그러면. 일을 너무 심하게 해서 엘보가 왔어요. 핸들을 못 잡을 정도로 아팠거든요. 그래서 핸들 없는 외발을 한번 쳐봤죠.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미치겠어. 계속 한 10m 가고 5m 가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타고 넘어지고 또 타고 계속 매일매일 타다 보니까 제가요 여기 오소산에 한번 왔습니다. 외발로 정상까지 발이 땅에 안 닿고 한번 발이 땅에 안 닿고 한번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. 아 지금 정상까지 도전입니까? 네. 여기 만만치 않은데 지금부터 계속 고바인데. 진흙 뻘이라 지금 타이어가 지금 헛돌고 체력 손실이 더 심하네요. 너무 미끄럽네요. 아. 빼고 할 겁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저부터 다시 한번 도전할게요. 아 여기서부터 하실 거예요 또? 뛰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. 또 기회 되면 또 백두산도 한번 또 가보고요. 끝까지 타야죠. 더 열심히 타야죠.